이혼. 네, 이혼. 이혼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의 특징이 뭐가 있어, 선생님 봤을 때? 일단은 사주에서 궁합이 안 맞았겠죠. 그리고 상충살이 있는 분들이 보면은 대부분 이혼을 하시게 되고요. 그리고 한쪽의 성향이 너무 강해요. 너무 본인 위주를 내세우고 본인의 생각, 고집이 센 사람들. 그렇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헌신하게 되면 참다 참다 이혼을 하잖아요. 근데 이혼을 또 못하고 참고 사는 분들도 많으신데, 이혼하는 분들의 특징이라고 보면 능력 있는 사람? 아, 능력 있으면 이혼한다? 나 혼자 살아도 돼. 너 없어도 돼. 나 내가 혼자 벌어서 먹고 살수 있어. 이런 분들이 이혼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그런 분들이 많고요. 예전 같을 때는 참다 참다 안 되면 골마 터져서 이혼을 하셨죠. 한쪽이 일방적으로 너무 고생할 때, 너무 헌신하고 살았을 때 이혼을 하시고. 또 다른 건요? 또 다른 거는 선생님 이야기해 봐요. 신령님을 모셔서 장군님 믿고 또 다른 거 없어요? 또 다른 거? 설마 이거 나가진 않겠지? 이거 나가요, 우리. 아니, 나 이혼료로 그러면 이거 다 까발리죠? 안 돼! 이거 잘라줘야 돼? 안 나, 나 내가 안 하니까. 잘라주세요. 딴거뭐 있어요? 딴 거. 한쪽이 바람이 나면 아무래도 바람기 많은 분을 만났다? 그럴 때는 참기 힘들잖아요. 인내하기 힘들잖아요. 그러다 보니 이혼하시는 분들이 많죠. 그리고 실행 문제 때문에 이혼하시는 분들도 많고. 일단은 그 남편이, 중에 탑 티어가 어떤 거예요? 탑. 탑, 탑. 바람. 예. 네. 바람 피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혼한다? 네네, 바람. 그리고 실행 문제. 아니면 처가 문제. 이런 걸로 인해서. 왜냐하면 내 편을 들어주지 않거든요. 편을 들어주면 살수 있는데 편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별을 하게 되거든요.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. 그리고 또 능력 있는 사람. 더 이상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기 싫다. 그래서 내 인생을 살고 싶다. 그리고 자기 애가 큰 사람. 난 내가 소중해. 나를 제일 사랑해. 난 소중하니까. 즐거운 시간들 보내고 의미 있는 시간들 보내려고 이혼을 하시죠.